검사장이 이번에 뭐 나쁜 선례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검찰총장의 명을 항명을 하였는데 추미애 장관은 같은 장관급인 검찰총장에 대해서 자기의 명예 절반을 잘라먹었다고 책상까지 이렇게 두들겼는데 명 전체를 그 지휘관계에 있는 검찰총장의 지위를 이렇게 정면으로 거부한 절반이 아니고 전부를 잘라먹은 이성윤 검사장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어떤 입장을 보일 것인지 일단 묻고 싶고요. 그리고 나쁜 선례 이야기를 하는데 검찰에서 가장 나쁜 선례라고 할 수 있는 2012년도 동부지검에서 있었던 검사 피의자 간의 부적절한 그런 사건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휘 책임이 있었던 분이 나쁜 선례나 책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참으로 대탄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엇이 참석을 드렸는데